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초기업 운영과 관련해 전임 조합장의 자진 사퇴로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퇴한 김 조합장이 과거 조합장 선거 당시 무자격자 투표 참여로 법정 시비가 돼 법원의 판결이 조합장의 당선 무효와 직무집행 정지가 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조합 운영을 위해 임시로 직무대리를 선임,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내용에 따르면 여주지원은 지난 1월 15일 원고 김정호 명의로 김영철 이천축산협동조합장을 상대로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영철 조합장이 지난 2019년 3월 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시 지난 2월 20일 채권자 김정호가 조합장 김영철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가 처분 소송에서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의 소위 판결 확정까지 채무자는 이천축협조합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한 뒤 직무를 하지 않는 동안 조합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조합장 선거 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총 97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가했고 투표 결과 김영철 후보가 363표, 김정호 후보가 326표, 지홍근 후보가 197표를 득표해 최다 득표자인 김영철이 차점자와 37표 차이로 당선됐으나 상당수의 무자격자들의 선거 참여로 당선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 명부에 의한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관계 법령에 따라 당연히 탈퇴돼야 하는데도 조합원처럼 속여 투표에 참여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조합장과 관련한 피고인 측은 지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같은 해 9월 19일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로 이들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져 이들은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당선 무효 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축협 관련 임원들은 긴급 모임을 갖고 고소인 김정호 측이 축협을 상대로 소송을 해와 축협 운영에 피해를 주고 있어 현재 조합원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김영철 조합장뿐이라며 자진 사퇴한 조합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현재 이경호 이사가 김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만간 항소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선관위의 조치로 오는 5월 14일에 치러질 예정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조합장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임기 1년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김 조합장의 입장을 두둔하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김 조합장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한 것에 대해 공감을 갖는 일부 조합원들은 사퇴한 김 조합장과 우호적인 축협 관계자들이 왜곡된 판결문을 진실인 것처럼 배포한 사실도 있다며 이를 문제 삼아 판결문 원본 제시를 요구했으나 묵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조합 운영의 일부 관계자들도 계속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3월 13일 전국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천축산협동조합도 후보자 4명이 경선에 출마하였다. 출마자는 김영철, 김정호, 지홍근, 조영훈 후보자였는데 거기서 투표한 결과 김영철 후보자가 김정호 후보자보다 37표로 당선이 되었다. 2위를 한 김정호 후보 측은 무양축가 조합원이 59명이 투표한 사실을 발견하여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그 조합장 무효 소송 가처분 신청이 났다. 그 결과 모든 이러한 결과에
총 책임자인 김영철 조합장은 민형사상 이천축산원협동조합 조합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 같은 마땅한 것을 얘기하고 싶다. 이상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